나도 이제 내 나이가 좀 있으면 70인데 결국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 선택은 딱 하나야. 회사도 함부로 나무라면 얼마나 크고 튼튼한 나무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런 나무를 만든다고 치면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이 쉴 거 아니에요.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할 때는 열정으로 해. 더 중요한 거는 무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사람이 이 회사에 만족해하면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깊이 생각 안 해. 경영 철학이니 이런 거창한 얘기도 아니야. 그래서 해보는 거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셀틴 그룹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지난주에 지시한 대로 끝낼 거고. 이제 미국은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금 10개 권역으로 갈라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영업 전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10개 권역을 전부 담당하는 이제 담당 책임자들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유럽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니네의 미래 파이프라인은 어떤 건데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 직원들이 답변해요. 그리고 이제 짐펜트라의 임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미국에 있는 현지 영업 직원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회의는 10개 권역들이 지금 진척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영업이 잘 되니 이렇게 막연하게 묻는 게 아니라 네 담당하는 병원 중에 처방이 약속된 병원이 몇 개야, 실제 처방이 이루어진 환자 수가 몇 명이야, 이런 거를 일일이 전부 진행사항들은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이제 닥터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되는데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를 단기간 안에 이해를 해야 돼. 그 이해를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회장이 제일 빨리 해야 돼. 보고를 받아가지고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금 보고하는 사람들하고 현장에서 같은 현상을 파악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회의만을 해도 미국 전역의 상황이 리포팅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군대로 말하면 작전 상황실이에요. 공격명령 내리고 보급 나가고 보급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200불짜리 상황실이에요. 점심 라면 드세요. 라면 좋잖아. 더 비싼 거 같아 질 줄 알았습니다. 비싼 식당 없어요. 이 폼 잡을 때 비싼 식당 가는 거예요. 어쩌다 잡고 이렇게. 맛있죠? 네. 요거 포장 가는 거예요. 이제 매콤해야지. 아. 어디든 쫓아 나가서 라면 먹으면 맛있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취향 저격이 좀. 네. 라면에 김밥을 떡볶이. 여기 맛있네요. 네. 가다가 이제 휴게소 들려서 좀 오면 네. 5시간 다 보면 돼요. 자, 이따 봐요. 네. 조심해서 오세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세트면 예, 예. 서로 셀카는 한 장. 아, 네.
파이팅해요. 네. 네. 파이팅. 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서정림 회장이 포기하지 말라는 그 영상들을 보고 귀감을 많이 얻었고, 익숙한 사람이 계속 있길래 목소리도 익숙하고, 그래서 이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적은데, 약간 친한 삼촌 큰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셔서 조금 더 반가웠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이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를 엑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나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기를 바라요. 왜냐면 좋아하는 거는 밤을 새서 일해도 피곤하지 않거든. 몰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돼요. 나는 특별했던 사람 아니야.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목표 있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할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겠지. 어려운 거는 당연하지.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어딨나.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세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이에요. 태바하고 화이자가 우리 집을 팔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미 브랜드가 인지도가 무척 높고 사실 잘 알려진 회사인데, 그리고 DW도 우리가 참석은 했었는데 소규모로 참석했었죠. 소화기 약해니까 짐펜트라를 신약으로 여기다 내놨는데 제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한 거야. 이제 우리도 여기서 미국 시장에서 메인 제약회사로 우리가 직접 뛴다고. 그리고 우리가 심포지엄을 했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꽉 찼더라고, 300석이. 나도 놀랐어요. 그 얘기는 우리 제품에 그만큼 궁금하다는 얘기야. 많은 닥터들이 관심 있게 다 이 시간대에 와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내방해줬고 관심 가져줬고, 그리고 이미 사전에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하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고 관계를 갖느냐, 이거는 전제인 거예요. 바이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몇 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서 이 바이오 사업을 가지고 제약 업계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없는 효능을 입증해야지. 사실은 이게 확률 비즈니스예요.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얘기할 때는 확률로 얘기해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성공 확률이 2% 단계에 있습니다. 5% 단계에 있습니다. 임상이라는 결과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원래 예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가보면 돌아갈 수가 없으면 끝까지 가야 돼. 후배들한테도 이 길을 가봐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지 한 나라에 산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한 나라의 경제가 일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야.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단계는 뛰어넘은 거예요. 나보고 뭐 얼마짜리 부자라고 그러는데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에요. 만질 생각도 없고 사실 지금 내 주머니에 가진 돈도 없고. 근데 가급적이면 많은 젊은이가 젊었을 때 도전해보기 바래요.